네, 정확하게 돌아왔습니다. 이제 두 팀의 3쿼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몰래온 손님은, 반가운 손님은 좀 어떠셨나요? 오랜만에, 작년에까지만 해도 그 하프타임 쇼가 있었잖아요. 예. 오랜만에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아하, 굉장히 즐거워 보이셨어요. 자, 에드워즈의 첫 슛을 빗나갔던 3쿼터 첫 번째 공격이었습니다. 김현수의 돌파! 들어가진 않았지만 잘 들어왔습니다. 삼성이 2쿼터의 기세를 계속 3쿼터에서 이어갈 필요가 있는데, 네. 지금 일단 첫 번째 공격에서 자유투를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청기범 선수와 김현 선수의 호흡이 좋았죠? 네. 자, 김현 선수가 들어가서 2쿼터 중후반부부터 좀 활약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3쿼터의 첫 자유투입니다. 오늘 7득점 기록하고 있는 김현수. 1구가 빗나갑니다. 2구는 들어가면서 오늘 8점째 기록을 하고 있는 김현수고요. 김현수 선수도 KT에서 오면서 중앙대학교에서 동기였던 임동석 선수와 같이 만들고 있죠. 그렇죠. 자, 박지훈의 돌파가 레이업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KGC도 3쿼터의 첫 득점을 만듭니다. 41-39. 참 그렇게 대학 시절 호흡을 맞췄던 선수들과 프로에서 다시 한 팀에서 뛰면은 굉장히 이점들이 많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렇죠. 생활하는 것도 굉장히 편하고 플레이할 때도 약간 여유가 생긴다고 합니다. 자, 높게 던졌는데 림은 안 닿았지만 문태영이 살렸어요. 바쁘게 던졌어요. 자, 그럼 다시 한 번 더 공격 리바운드. 새로운 14초 이후에 네이트 밀러의 석점인데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완전 펠프스는 골밑에서 굉장히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이 뒤집은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리바운드입니다. 네. 공격 리바운드 지금 유진 펠프스 7개를 잡고 있어요. 그렇죠. 총 14개. 두 팀의 리바운드 격차도 지금 13개로 더 벌어졌고요. 그러니까 7번의 슛을 더 던질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거죠. 그렇죠. 펠프스 혼자서. 네. 자, 지금 아슬아슬하게 살리고 다시 기회를 만들어줬던 펠프스였고요. 여기서 결국은 반칙이 나왔습니다. 자, 후반전 시작한 지 1분 정도가 됐습니다. 뒤로 빼줬고 김현수, 네이트 밀러는 양희종이 맡고 있습니다. 펜스존 근처에요. 골밑에서 네이트 밀러의 두 점입니다. 밀러까지 득점에 가세하면서 출발이 좋습니다. 네. 자, 보호대를 착용한 경기 뛰고 있는 양희종 선수. KGC는 테리 선수가 파울 없이 공격에서 그렇죠. 좋은 역할을 해야 됩니다. 네, 지금 게임 아직 3개의 기록을 하고 있는 테리고요. 양희종의 돌파, 레이업 성공입니다. 다시 두 점차 따라붙고 있는 KGC. 천기범 좌측으로 벌려졌고 김현수가 떴어요. 들어갑니다. 지금도 청기범의 손에서 좋은 패스가 나가면서 득점이 났죠? 네. 박지훈 그리고 문성곤을 거쳐서 에드워즈 레이션 테리. 패스가 풀어있는데요. 자, 해결을 혼자 하지 않고 밖으로 빼줍니다. 문성곤의 돌파입니다. 레이업 성공 연속 돌파를 공부하고 있는 임상공사입니다. 네, 안양 KGC도 후반 들어서 득점이 모두 다 페인트존 득점이라는 거. 이렇게 그렇죠. 해서 3점에서 찬스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원래 안양 KGC는 외곽이 강한 팀이거든요. 그렇죠. 석점차 경기가 됐고 문태영, 박지훈이 힘을 내막고 있습니다. 두 명 수비였는데 여기서 반칙 나온군요. 지금 파울이 나왔지만 박지훈 선수가 아주 잘한 거예요. 그렇죠. 포스트업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막다가 파울이 나온 건 괜찮습니다. 네. 반대로 그냥 포스트업이니까 그냥 파울을 끊는 거 이러면 자칫하면 하면 6파울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정말 온 힘을 다해 막는 느낌이었어요. 박지훈 개인 반칙 두 개째가 됐습니다. 다시 문태영, 이번에는 에드워즈가 붙어있고요. 네이트 밀러, 양희종의 수비입니다. 걷어내버렸어요. 레이션 테리. 문성건과 박지훈 맞춤표를 찍습니다. 지금 성공이 나왔지만 깔끔했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예. 이런 점을 안양 KGC는 내년 시즌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짚어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간단 명료한 속공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예. 문태영 들어가는 과정에서 같은 3번끼리의 대결인데요. 천기범과 박지훈. 이렇게 되면 박지훈도 개인 반칙이 세겠지. 두 선수는 또 대학교에 같이
같은 해에 입학했고 같은 네. 해 드래프트까지 또 친한 사이거든요. 네, 그렇죠. 드래프트 동기. 예. 또 뭐 대학 대표로도 많이 같이 뛰었던 아주 친한 사이입니다. 그렇습니다. 박형철이 들어갔고 박지훈을 불러들이고 있는 김승기 감독입니다. 삼성은 이번 쿼터 반칙이 없는데 안양은 이제 팀 파울에 걸리게 됐어요. 다음 반칙부터는 자유투를 줍니다. 패스. 다시 죽고 두 점입니다. 캐리가 파울이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공격을 할 필요가 있었죠. 그렇죠. 페프스는 오늘 8득점, 10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박형철. 양희종인데요. 문태영과의 매치업이에요. 약간은 무너졌던 문태영을 앞에 놓고 100차 틀어가지 않았지만 에드워즈가 그 밑에 있었습니다. 다시 한 점 차. 경기가 접전 상태로 가는데요. 이럴 때는 역시 6점 차 이상으로 벌리는 팀이 그렇죠. 오늘 경기에 일단은 주도권을 잡아갈 수 있습니다. 네. 자, 점점 팽팽해지고 있는 두 팀의 시즌 마지막 대결입니다. 시즌 전적은 5전 전승으로 KGC가 앞서 있는데 자, 골밑을 피했었어요. 문태영 그리고 천기범. 천기범의 노루 패스. 네. 밀러를 보면서 골밑에 문태영에게 좋은 패스를 해줬습니다. 네. 후반에서 천기범 선수의 손에서 좋은 패스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도 탑에서 완전히 비어있는 골밑으로 강한 패스 그리고 득점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3점차 됐고요. 자, 결국 펠프스도 두 자리에서 득점이 올라갔고 김현 선수의 11득점 그리고 문태영의 초반 득점에 힘입어서 자, 삼성이 뒤져가던 경기를 앞서가고 있는 3쿼터입니다. 전기범 선수가 평균 어시스트가 3.8개인데 오늘 벌써 4개를 기록했고요. 평균치 이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펠프스는 팀의 7연패 기간 동안 정말 고군분투 하고 있어요. 팀 내 비중을 보면 득점에서는 거의 뭐 3분의 1 이상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야투 시도율 역시 30% 가깝고요. 야투 성공률도 리바운드도 특히 블락샷에서는 거의 절반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펠프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선수를 그래서 안양 KGC가 열심히 막으려고 초반에 준비를 했던 거고요. 예. 그게 막혔을 때 점수차를 벌렸던 안양 KGC였죠. 네. 자, 오늘은 전반에 좀 화가 좀 났었는데 덩크 두 번 하고 하프타임 끝났고 약간은 좀 이제 좀 컨트롤이 된 느낌의 펠프스예요. 오세근 선수가 있었다면은 좀 더 용이하게 막았겠죠. 그렇죠. 자, 이제는 뭔가 좀 정리를 잘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 라이언 킹, 사자왕의 빈자리가 좀 커요. 부상 전후의 성적들을 봤을 때 아, 17승 14패, 이전 31경기 선출했지만 이후에 21경기의 승률이 너무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제 결국 너무나 아쉽게 6강 플레이오프 티켓이 손끝에서 빠져나갔던 KGC입니다. 최근에 김승기 감독이 인터뷰에서 밝혔었죠. 오세근 선수만 건강하다면 2년 안에 한번 우승할 수 있다. 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바로 그 16, 17 시즌도 통합 우승, 정규 시즌과 챔피언 결정전 우승을 하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해줬던 오세근 선수였고요. 김승기 감독도 많은 생각이 담겨있는 자, 오늘 경기입니다. 김승기 감독도 7월 달에 그 심장 그 시술을 받은 것이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죠. 그렇죠. 몸 상태가 썩 좋지 않다고 하는데 다들 좀 케어를 바랍니다. 자, 베이스라인에서 밖으로 빠지는 패스를 줄 때 반칙 나왔고요. 문성곤의 돌파 과정에서 자, 이렇게 되면 천기범 반칙이 나왔고요. 파울이 나왔지만은 베이스라인을 지금 잘 지킨 모습이었습니다. 네. 박형철이 테디를 봐줍니다. 그리고 라인 뒤쪽 석점 들어갑니다. 레이선 테리 이렇게 동점. 이 테리의 득점 감각이 좋아요. 근데 문제는 네. 파울 트러블에 걸려서 많이 못 뛰었다는 거죠. 네, 그렇죠. 자, 동점 상황에서 상상의 공격인데 지금은 자, 공격권 바뀝니다. 지금은 턴오버가 나왔죠. 예, 약간은 좀 어리둥절한 표정 짓는 천기봉 선수였고요. 이제는 3쿼터의 중반부입니다. 동점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두팀의 경기인데 박형철 좁은 공간에서 밖으로 빠져나온 문성곤 열어줬어요. 빠른 패스가 이어지고 있고 다시 한번 네이션 테리가 비슷한 위치에서 연달아 석점. 다시 리드를 잡은 홈팀 안양 KGC입니다.
삼성의 수비가 나쁘지 않았는데 페리가 이걸 끌어냈습니다. 네. 스틸시더 에드워즈. 그러나 공격권은 계속해서 삼성입니다. 자, 빠른 패스가 외곽에서 돌았고요. 바로 그 전과 비슷한 위치, 조금은 앞이었지만 네이션 테리의 득점이 나옵니다. 초반에 골밑을 조절했던 것이 외곽에서 테리의 3점 두방으로 이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네. 네이트 밀러 3점 다시 동점. 오늘 경기 플레이오프에서는 탈락한 두 팀의 대결이지만은 네. 굉장히 접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남아있는 각각 시즌 두목의 경기들. 자, 양의종까지 연속 석점 터지는 KGC입니다. 아, 오늘 삼성 수비가 나쁘지 않지만은 안혁현 씨가 3점 슛을 10개째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의 50% 육박하고 있는 오늘 인삼공사의 석점 성공률이고요. 밀러의 슛이 흘러나왔습니다. 들어가는 과정에서 휘슬을 울렸는데요. 아하. 지금은 밀러에게 예. 테크니컬 파울을. 티 파울이 가는군요. 테크니컬 파울. 파울이 불리지 않은 거에 대한 항의를 했거든요. 예. 전반전에는 예, 펠프스였는데 후반전에는 밀러가 약간 좀 흥분을 합니다. 자, 테크니컬 파울로 인한 자유투는 웨이션 테리가 던집니다. 테리도 어느새 10득점을 넘겼네요. 그렇죠. 자, 자유투에 이어지는 공격권입니다. 이상민 감독은 밀러를 잠시 빼주고 있습니다. 네. 자, 최현민이 투입됐고요. 김승기 감독도 에드워즈를 뺐네요. 이렇게 해서 외국인 감독 한 명씩 그렇죠. 경기를 치릅니다. 네. 양희정, 임종석과의 매치업이었는데요. 지금 반칙입니다. 임종석 선수는 두 번째 개인 반칙이었고요. 지금 슛 동작 이전이었죠? 네. 양우중이 다시 빠르게 나와서 받았습니다. 문태영의 수비인데요. 공이 낮게 흐르는데 반칙. 자, 이번엔 문태영 선수 오늘 첫 게임 반칙. 이렇게 되면 양 팀 모두 이제 팀 파울에 걸렸습니다. 그렇죠. 삼성은 오늘 3쿼터 반칙이 별로 없었는데 순식간에 지금 자 늘어나면서 두 팀 모두 팀 파울. 다음 반칙부터는 자유투를 던지겠습니다. 기승호와 배병준을 다시 투입하고 있는 김승기 감독이고요. 문성곤 그리고 양희종을 불러드립니다. 최현민이 받고 볼 돌려줬습니다. 박경철. 다시 기승호. 문태영과 최현민 힘 대결을 확실히 빼줬고 기승호와 석점을 던져봅니다만 들어오지 않습니다. 앞으로 긴 패스를 넘겨도 아하! 김현수도 놓치는군요. 다시 KGC의 공격입니다. 지금 잘 봤는데요. 패스가 나쁘지 않았는데 김현 선수가 잡기에는 등 뒤로 오는 패스라서 잡기 어려웠죠. 네, 잡기 어려웠죠. 네, 예. 야구에서도 플라이가 등 뒤로 올 때 잡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똑같습니다. 네. 미식 축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오버 더 숄더 패스. 네. 4분여 남아있는 3쿼터. 자, 전반부터 좀 밀고 있는 삼성의 수비고요. 박경철. 대병준의 돌파에요. 골밑까지 들어갔고 두 점을 만듭니다. 6점 차 달아나는 안양입니다. 대병준 선수도 3점 슈터인데 지금처럼 골밑 득점을 해줄 수 있다면 더욱더 무서운 3점 슈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라인 밟고 던졌는데요. 튀어나옵니다. 기승호의 리바운드입니다. 안영이 일단 6점 차로 벌렸고 네. 지금 득점이 더 된다면 분위기를 다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석점이 두 방이 연달아 터져도 달아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자, 임동섭의 반칙이었습니다. 김철욱이 이제 자유투를 던지겠고요. 김철욱 선수 많이 들었네요. 저런 동작을 하는 것은 굉장히 노련한 선수들이라고 했는 건데 예. 지금 또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예. 자, 임동섭은 개인 반칙 3개째가 됐고요.
자, 짚어주셨던 것처럼 예, 김철욱의 자유투로 이어지겠습니다. 팔을 치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그 팔이 실린더 밖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다른 동작에서는 무조건 수비자 파울이 불립니다. 네. 자, 첫 자유투가 들어간 김철욱이고요. 오세근 선수의 부상이 만약 KC에게는 악재였지만은 김철욱이나 김승원 선수에게는 기회였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올 시즌 많은 성장을 했습니다. 예. 두 자유투를 모두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삼성도 3쿼터에 후반전의 첫 착전 타임 요청을 하게 되는군요. 3분 20여 초가 남아있는 3쿼터고요. 자, 조금씩 결국은 짚어주셨던 것처럼 6점 차 이상을 벌려놓고 있는 안양입니다. 8점까지 벌어졌기 때문에 기세를 일단 1차 기세를 안양 KC가 잡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올 시즌 안양은 23번의 승리가 있었고, 자, 오늘 KGC 인삼공사의 외곽들을 좀 모아봤는데 올 시즌의 어떤 기록들을 좀 반증이라도 하듯이 굉장한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22번 시도에서 10번을 성공을 하고 있는 KGC 외곽입니다. 경기당 9.9개를 기록하고 있는데 예. 아직 3쿼터가 끝나지 않았는데 그렇죠. 기록을 채웠습니다. 네. 자, 이런 게 좀 외곽에서 파생될 수 있는 공격 옵션들 그리고 그렇게 또 골 밑에서의 힘도 들어갈 수 있는 KGC의 어떤 공격 루트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반대로 삼성이 생각해보면은 테리가 벤치에 있을 때 분위기를 네. 살렸거든요. 그랬죠. 테리에게 파울 하나를 더 안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역대급 양궁 농구라고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역대 최대 3점 시도 순입니다. 올 시즌 KGC의 30.5개가 물론 아직 시즌이 끝나지 않았지만 가장 많아요. KT도 그리고 비슷한 양상으로 많게 좀 던지고 있고요. 2001 LG 하면은 뭐 3점으로 대단했던 팀인데 그 팀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만큼 양궁 외곽에서 지금 힘을 좀 내보고 있는 KGC 인삼공사 선수들이었습니다. 2001 LG는 뭐 조성원, 이버츠, 조우현 그러게요. 이 선수들이 막 3점슛을 엄청 던져내면서 100점 이상 평균을 올렸거든요. 네. 그때 기록을 넘어서는 KT와 안양 KGC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여러 가지 옵션들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오늘 두 팀 모두 경기를 출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선수들이에요. 좌측에 오세훈 선수와 우측에 이관희 선수입니다. 함께 뛰지는 못하지만 경기장에서 경기를 지켜보고 있고요. 이관희 선수는 모자가 네. 자기 이름이 써 있는 것 같네요. 십자가 보이는 거니까 이관희 단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슬리퍼도 사고 모자도 네, 자기 걸로 샀네요. 예. 슬리퍼를 10년에 한번 바꾸신다고요? 3분 정도 남아있습니다. 헬프. 김철욱의 마크를 쫙 돌아봤지만 이 슛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이션 테리, 박형철. 자, 타이탄 수비를 피해서 기승호. 그리고 테리가 라이드 쪽 석점 짧았어요. 자, 이번엔 삼성의 차례입니다. 유진 펠페스 다시 한번 돌파를 선택했어요. 엔드원입니다. 오늘 펠페스 정말 무섭네요. 네. 오랜만에 득점이 나왔는데요. 지금 돌파를 통해서 두 명 사이를 뚫고 그렇죠. 엔드원까지 만들었습니다. 네. 스스로가 좀 이 뭐랄까 밀집 지역으로 좀 힘을 내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마무리 능력이 예. 상당히 좋아요. 결국은 결과적으로 예. 서점 플레이 기회를 잡습니다. 그러나 자유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6점 차. 박형철. 직접 던집니다. 자, 석점이 정확하지 않았어요. 리바운드를 잡고 있는 유진 펠프스. 빠르게 속도를 내면서 좌측 코너입니다. 네이트 밀러. 다시 이어봤고요. 형태 스피드 피해서 나옵니다. 다시 펠프스. 김철욱과의 충돌의 득점입니다. 엔드원. 다시 추가 자유투. 지금은 김철욱 선수가 파울을 유도해보려고 했지만 예. 심판이
이거를 그 약간은 오버액션이라고 보고 불지 않은 것 판단, 그렇죠. 판단이 좋았고요. 예. 결국은 또 다시 엔드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바로 지난 공격에서도 추가 자유투를 받았고 지금도 자 던진 후에 예. 반칙을 얻었던 펠프스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상황도 약간은 좀 예, 불안했어요. 지금 공격체 파울을 유도하려고 예. 과하게 넘어졌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예, 예. 지금 심판이 파울을 불지 않은 거죠. 예. 연달아오면 추가 자유투를 모두 놓친 펠프스입니다. 그러나 넉점 차. 이승호 장동 무기 붙어 있는데 기승호의 돌파예요. 펠프스에 걸립니다. 펠프스가 힘을 내고 있네요. 네, 세 번째 블락샷입니다. 최근의 모습이 그대로인 것 같아요. 네, 고군분투하고 있는 펠프스의 모습. 자 기승호의 자신 있는 돌파였는데 자 조금 높았던 벽이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뭐 파리채 블락샷이라고 하죠. 네. 자 다시 한번 리바운드를 하나 더 추가하고 있는 유진 펠프스입니다. 터스 킬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삼성 썬더스입니다. 자이 포스에서 밀고 들어가는데 세번 레깁니다. 아 자, 지금은 페리와 매치업이기 때문에 파울을 안겨야 되겠다 이런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예. 스텝이 끌렸습니다. 그러게요. 자 이렇게 기회를 또다시 놓치고만 삼성 썬더스입니다. 1분 40여초 자 끝에서 끝으로 달려가고 있는 박형철 자 낮게 가다가 다시 한번 직접 던집니다. 박형철 이번에 튀어나왔지만 자 레이션 체리가 받고 안돼요. 마침표가 리바운드는 네이트 밀러. 그러나 반칙. 어제는 비슷한 상황에서 팔로업 덩크를 만들었던 테리인데 자 오늘은 약간 뭔가 맞지 않았습니다만 반칙을 얻었습니다. 한번 노려봤는데 미치지 않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반칙이었습니다. 장민국 선수의 파울이었네요. 네. 오른손으로 팔뚝을 쳤습니다. 네. 오늘 15득점째 기록하는 레이션 테일입니다. 13개 리바운드 있고요. 자 원정과 홈 유니폼 입고 있는 어린이 팬들이었고요. 자, 오늘 던진 5개의 자유투가 모두 성공하고 있는 레이션 테일입니다. 자, 다시 6점 차에 63대 57. 펠프스와 테리의 만남이 다시 이루어졌어요. 깨졌고 네이트 밀러가 석점을 던져요. 들어갑니다. 다시 순식간에 석점 차. 그러면 공격권 한 번으로 동점을 만들 수 있는 40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걸 벌리기 위해 테리가 뛰어들었는데 반칙입니다. 자유투 투샷을 던지겠습니다. 자 삼성도 외곽에서 힘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오늘 7개째 석점이 들어갔고요. 네이트 밀러가 정확하게 정면에서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밀러도 13득점째. 레이션 테리는 오늘 자신이 얻은 자유투를 모두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6개째. 확실히 최근에 컨디션이 좋습니다. 네. 오늘 많은 시간을 뛰지 못했는데도 다득점 올리고 있죠. 그렇죠. 7개째 자유투를 모두 성공한 레이션 테리. 1분 정도 남아있는 3쿼터. 찬기범 다시 펠프스를 봐줬고 테리만 붙어있습니다. 자, 존 안으로 진입할 때 두 명의 수비였고 빼주는 과정에서 반칙. 지금은 최현민 선수의 파울이죠. 네. 자, 두 번째 게임 반칙 나왔고요. 팀 파울에 인한 자유투를 던질 펠프스입니다. 자, 존 근처로 진입할 때 도움 수비가 붙었고 자, 여기서 반칙, 최현민의 반칙이 나옵니다. 펠프스는 6개 중에 2개 성공인데 자, 7개 중에 3개가 됐습니다. 삼성의 팬이고요. 자, 이번엔 자유투 2개를 모두 성공한 유진 펠프스입니다. 확실히 최근에 자유투가 나쁘지 않아요. 네.
40여 초 남아있는 3쿼터. 박경철 공을 내줬고 배병준 터지지 못합니다. 자, 정면 차이트라인 근처에서 두 점짜리 깨끗합니다. 지금 오히려 공을 한 번 더듬은 것이 페이크가 됐습니다. 그러게요. 자, 이제 30초 안으로 남아있는 3쿼터. 천기범 빼줬고 네이트 밀러. 자, 손으로 직접 돌파 조금 강했어요. 천기범의 공격 리바운드입니다. 멀리 받았어요. 김현수가 떴어요. 석점 정확하지 않았습니다만 다시 골 밑에는 여든 펠프스. 페리 선수는 파울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페리가 가만히 있었죠. 네. 자, 파울에 좀 아, 여기서 공 빠졌어요. 최현민 더 따라붙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네이트 밀러 두 점입니다. 이렇게 한 점 차. 3쿼터 후반 다시 불 붙고 있는 두 팀의 경기였습니다. 한 점 차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4쿼터 승부를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팀의 정규 시즌 마지막 대결 이제 4쿼터로 가겠습니다.